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TV입니다. 오늘은 대반전이 쏟아질 시즌 3 7화의 고비로 핵심만 뽑아서 분석해보고 뭔가 크게 일 한번 낼 것 같은 하윤철과 로건이의 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문왕에 의해 기억을 잃게 만들어준 약을 강제로 투여받은 하은별은 결국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것 같습니다. 7화 예고에서 정체모를 다량의 약을 입에 털어놓는 모습이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엄마 천서진의 욕심 때문에 청아 아트센터 상주 음악과 오디션을 준비하다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과거 기억이 떠오른 듯 보이는데요. 문제는 진분홍이 하은별에게 쓴 신약은 시즌2에서 하박사가 썼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아직 임상실험 중인 약물로 그 부작용이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자주 남용할 경우 아예 모든 기억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서진도 지난 6회에서 고민 끝에 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진문호 사이코패스적인 만행 때문에 하은별은 아예 모든 기억을 잃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아빠로 인정하려는 주단태의 말에 주석구는 분노했지만 사실 피할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주석구는 베로나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게 되지만 진심이 아니란 걸 모두가 알고 있죠. 그 어떤 순간에도 베로나 곁을 떠나지 않던 주석훈이 단순히 베로나와 트러블 때문에 결별할 만큼 속 좁은 남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즉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은 주단태가 주석훈을 협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결국 주석훈은 베로나를 위해서 사랑마저 포기할 듯 보입니다. 나의교로 변신한 심수령과 손을 잡은 강마리가 크게 한건 터뜨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가발까지 쓰고 나유가 접대하던 장소에서 누군가를 두들겨 패는 장면이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맞는 남자가 꼼짝도 못하는 거 보니 정말 진천에서 한 주먹 하던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화 예고에서 강마리가 또 한번 찌질한 남편 유동필의 심장을 후려파는 통쾌한 한 방을 날려준 모습이 목격되었는데요. 주단태 따윈 하나도 안 무섭다고 말하는 강마리의 말을 듣고 남편 유동필이 뭔가 좀 제대로 느끼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단태가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현금 동원 능력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자기 발로 송 회장님을 찾아갔네요. 그런데 송 회장님이 주단태에게 웃으면서 끊어준 수표 금액을 보니 무려 1천억 원이더군요. 하지만 이걸 그냥 줄 송 회장님이 아니죠. 담보로 펜트하우스를 설정하고 빌려주게 되는데요. 아마도 주단태는 심순에게 몰래 뺏어온 펜트하우스를 송 회장님에게 다시 빼앗길 듯 보입니다. 자금 동원 능력도 없이 무리하게 천수지구 입찰에 참여했다가 피를 볼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우린 지난 6회에서 로건이가 우여곡절 끝에 살아 돌아왔지만 그리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천서진이 로건을 살리는 과정 자체가 매우 악의적이었기 때문이죠. 오직 자신만을 이익을 위해 로건은 목숨을 가지고 논 것과 다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설정보다 더 화가 났던 것은 개연성 없는 억지 스토리 진행이었죠. 즉 시청자들이 예상했던 내용에서 벗어나 너무 큰 반전을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지나치게 천서진 중심으로 내용이 쏠린 것이 큰 패착이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도 그나마 시청자들이 희망을 버릴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박사 때문이었죠. 천서진은 하박사를 이용해 로건의 숨줄만 붙여놓는 게 목표였지만 하박사는 완벽한 로건의 부활이 목표였으니까요. 그리고 7화 예고에서 드디어 하박사가 대반전을 준비하는 장면이 목격됐죠. 하박사는 그동안 로건의 화상 치료만 담당해왔는데 이제는 로건을 완벽히 부활시키기 위해 신약을 투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박사 버프 타임이 시작된 것인데요. 알다시피 하박사는 시즌2 7화에서도 은별을 위해 임상실험 중이었던 신약을 투입해 최근 기억만을 지우는 마법같은 일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즉 이번 7화 예고에서도 하박사가 단기간에 빠른 회복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신약을 구해와서 로건이에게 투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잘만 하면 천서진 몰래 로건이 완벽 부활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 김수록 작가님이 왜 천서진을 통해 신경외과 하박사에게 로건이를 치료할 수 있도록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전신 화상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과 한쪽 눈을 잃었을 정도로 회생이 불가능한 로건이에게
하박사의 존재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특히 펜트하우스 세계관에서 하박사만큼 신약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하박사는 신약을 개발하던 의약품 회사 존바이오의 대표였습니다. 즉 이쯤 되면 이번 관계 설정은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박사의 신약 버프발 정도면 분명 7화나 8화 정도에서 로건이 벌떡 일어나는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7화 예고편에서 로건을 치료하던 하박사가 심수련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박사가 심수련에게 로건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잔뜩 생겨났는데요. 하지만 하박사가 벌써 로건 소식을 심수련에게 전해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 치료가 다 끝난 상황도 아니고 천서진의 계획을 아직은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하박사가 심수련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첫 번째는 베로나를 잘 부탁한다는 그런 전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윤희가 죽은 지 6개월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혼자인 베로나를 제대로 보살펴주지 못했으니까요. 두 번째는 로건의 근황보다는 로건이 주단테에게 당했다는 것을 알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심수련이 7화에서 주단테를 죽일 듯이 달려든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난 6회에서 주단테가 입찰하는 천수지구 1구역에 도예건설이 물밑작업을 하고 이를 돕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로비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나에게로 분장한 심수련이었네요. 그렇다면 이번 입찰에 강마리와 산마마, 송이장도 참여한다는 소리인데 일이 점점 재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7화 예고편을 보니 주단테가 심수련에게 제대로 걸린 듯 보이더군요. 나이긴 척하는 심수련에게 니킥을 정통으로 맞은 것도 모자라 손이 뒤로 묶인 채 심수련이 운전하던 차량에 그대로 치여서 저세상 갈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심수련은 주단테를 죽이지는 못하는 듯 보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제대로 주단테에게 겁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너 같은 놈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으니까요. 마지막으로 7화 예고편에 찐단테 백중기 내용도 담기 있었지만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고에서 당장이라도 주단테 죽이고 떠나버리면 그만인가 라고 말하긴 했지만 솔직히 백중기는 인간 자체가 못 믿었고 존재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요. 그냥 무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록 7화에서 심수련이 주단테를 죽이진 못하더라도 간만에 나의교표 시원한 액션과 강마리의 사이드 액션이 준비된 만큼 큰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박사가 로건이를 분명 원상태로 복구시킬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 하박사 로건이 조합은 시즌3의 가장 큰 반전의 묘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